안녕하세요. 얼굴에 마스크를 쓰셨는데 너무 많이 알아보셔갖고 쓰셨다고. 그건 아니야. 아 그. 아니 포장을 좀 해드리려고 했더만. 아니야 그건 아니고. 내 중저음의 목소리가 새 지금. 아니 임플란트 하셨다고 이제 저도 이제 오늘 알았어요. 어저께까지 얘기도 없었고. 아. 오늘 알게 아니 이 유튜브 촬영을 미룰까도 생각을 했거든. 예. 왜냐면 근데 미루자니 용군TV에서 벌써 많은 분들한테 예약이 다 됐고 또 우려점사 오시는 분들도 다 해서 그건 못하겠고 아무튼 그냥 위에 이빨을 총 다 날리고 뼈 이식에 막 해서 그 입 다 심어놨고 밑에까지 한 14개를 하다 보니까 14개를 한 거예요? 14개를 했고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거기는 조금 나중에 해야 되고 아무튼 치아 관리를 너무 안 했더니 난리가 나서 아무튼 요새 죽 먹고 내가 좋아하는 이 참이슬도 못 먹고 살아. 일단 3개월 동안은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나오시겠다? 아니야 지금은 막 이렇게 해서 막 실밥도 있고 막 꾸며놓은 상태라 여기 가치도 있고 위에는 약간의 틀니 같은 걸 해줬는데 지금은 너무 아파서 틀니 자체를 착용을 못해. 그래서 한 다음번 부산에서 촬영할 때는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? 이거 벗지 않을까? 일단 이걸로 근황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해드릴게요. 이빨 관리하세요. 좋겠습니다. 아 근데 한 번에 14개 빼는 것도 신기한데 형님. 그 요새 기술이 좋더라고. 역시 서울 강남이야. 하루에 다 했어. 서울 강 거주를 계속 거주를 한 이틀간 물고 있었어.